무엇이든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다. 삼겹살을 먹기 전엔 스팸이 맛있는 것처럼, 소고기를 먹기 전엔 삼겹살이 맛있는 것처럼. 근데 난 삼겹살이 더 맛있더라. 무튼 간에 난 수도 없이 칼빵을 해왔지만 스트리머들만큼 반응이 좋은 사람들은 못 봤다. 지난 영상에서 놓쳐버린 사냥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기에 난 마지막 사냥을 시작했다. 첫 번째 사냥감은 과거 내가 놓쳤었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사냥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스트리머 권리야. 나 오늘 왜 이렇게 총 안 맞아? 진짜로? 진정한 사냥꾼의 자세 세 가지 중 하나, 사냥감의 상태를 지켜보는 주시, 상태가 안 좋다는 소식에 곧바로 사냥 계획을 세웠다. 나더님 와이 어서와요. 나 하나하 오늘 총 잘 안 맞아요. 네, 오늘 총 지금 좀 잘 안 맞아요. 왜요? 나더님이 그런 거 물어보면 나 되게 무서운 거 알고 있죠? 이 사냥감은 게임을 늘 혼자 돌리지 않고 보디가드 사데카와 함께 돌리기 때문에 나도 저격 파트너 트잉 여우와 함께 사냥을 시작했다. 좋아, 한번 저격을 해볼까나? 첫 번째 판, 1라운드가 셰리프에다가 리아님이 저항수단이 부실한 레이나를 비키서 1라운드부터 각을 쟀지만, 일로와! 리아님! 나이스! 아쉽게도 요로의 킬달 실패해버렸다. 그리고 더욱 큰일은 칼빵의 실패로 인해 권리아님이 내 존재를 파악해버렸다. 뭐야? 총이 죽었다. 나다님이 아까 왔다 가셨어. 오늘 총 안 맞아요? 이러더니 그냥 진짜 나다님이야?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안 권리아는 당연히 사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번 게임은 칼빵을 성공 못 시켰다. 덤으로 능욕까지. 와, 저것도 봐. 계속 이러다니까 나다니. 두 번째 판, 저격을 성공했지만 사냥감이 세이지를 골라서 그닥 좋은 판은 아니다. 우리 시청자들 다 한 마음이야. 저기 나다니 또 있는데. 스카이, 와 스카이 핑크 둘이라고? 진짜 너무하다. 정말 웃긴 사실은 이젠 이 사람들이 총에 죽는 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나이스! 마치마 죽은 게 아쉽긴 한데 그렇게 싫나? 이렇게 또 놓칠 수는 없다. 저들이 서로를 지켜준다면 우리도 서로 합심해서 저들을 노리면 된다. 우선 권리아님을 지키는 보디가드 사막, 때마침 운 좋게도 A쪽으로 많이 몰렸다. 타이밍이네, 포타. 오케이! 그리고 세이지를 제외한 두 명이 잘린 상황. 그렇다면 남은 변수는 아군이 먼저 죽여버리는 것인데. 나이스! 너무 고마워, 제트 형. 진짜 너무 고마워. 아주 고맙게도 제트가 확실한 어그로 핑퐁과 고기방패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긴 시간이 걸린 사냥감을 칼빵했다. 브릿지 있는데, 이게? 떴다. 반응이 자극적일수록 난 더욱 강해진다. 첫 번째 사냥을 마쳤지만 아직 난 부족하다. 내가 과거 놓쳤던 사냥감들이 아직 많고 하나하나 사냥해 나가야 한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이 쫀덕이다. 과거엔 하필 맵이 브리즈라서 실패한 것이고 이번엔 다르다. 근데 닉네임이 심상치 않은 녀석을 봤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다음 판 이준덕은 칼빡이 비교적 쉬운 요루를 픽했고 맵은 또 어센트다. 전선은 보내버렸고. 그리고 바로 보인 첫 칼빵각. 칼빵! 안돼! 하지만 아쉽게도 팀원이 먼저 잡아낸 실패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도저히 칼빵하기엔 답이 없는 오딘 라운드. 이번 라운드 안에 꼭 칼빵을 성공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미 뚫려버린 사이트를 보니 이번 판도 틀렸구나 생각했지만 요루 유저의 심리를 파헤치면 은근히 쉬운 숙제였다. 이 친구를 칼빵하러 가볼까. 요루는 사이트를 뚫기 전 무조건 백도어를 남겨놓는다. 죽였는데?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루를 해봐서 아는데 지속시간이 얼마 안 남은 순간 이동기는 절대로 못 찾는다. 그렇다면? 난 웃게 된다. 어, 씨발! 한 명 남았습니다. 극락한 저 10년 저거. 이번엔 새로운 분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육메롱님을 봤다. 뭔가 스파이크 돌격을 많이 돌릴 것 같은 닉네임이다. 곧바로 낙인을 찍었다. 나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격 첫 번째 판. 우리 팀 레이즈가 너무 잘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너무 잘하는 유저가 팀에 잡히면 칼빵각을 잡기도 전에 게임이 끝나버릴 수도 있기에 다른 계획이 필요했다.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B로 가야겠다. 레이즈가 다 뚫어버리기 전에 먼저 뚫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래도 잘해. 나이스가 아니야. 아니 안 돼. 개망했다. 이러다가 게임이 끝나버릴 상황.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다. 아이고 아파라. 그리고 저 바닥에 떨어져있는 용가리 스킨은 곧 하드캐리를 해버린다. 우선 지금 상황 스파이크가 박히고 나 혼자 남은 상황. 머릿속 한구석에는 1라운드를 더 벌었다는 매우 쓰레기같은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선 메롱님이 아직 죽지 않았고 바이퍼는 각도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고 레이나가 욕탕 쪽에서 나온 걸로 보여서 욕탕 쪽에 예상공을 써봤다. 그리고 예상 적중! 칼빵에 성공했다. 이건 못 참아! 아! 그리고 왜 칼빵을 당했는지 살펴봤는데 아마도 메롱님이 스킨 매니아여서 그랬던 것 같다. 레이즈라서 허드라스 2000원? 저리 가자! 좋은가? 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군이 야, 한 명 남았습니다. 야 바이브야 구경 너무한데. 바이브야 구경 좀 너무한데. 그것 좀 너무한데. 그 다음 떠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건 바로 잔망님이다. 스파이크 돌격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방송을 킨 지 얼마 2시간이나 됐지만 그래도 더 할 것 같았어. 일단 무지성 나기. 쉬고 나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나자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 후 바로 저격이 들어갔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존덕이 우연찮게 또 잡힌 것이다. 참고로 지금 녹화 시점은 이미 이존덕을 칼빵한 후라 이존덕은 화가 단단히 난 상태이다. 화가 난 상태라서 그런지 에임 상태도 상당한 이존덕. 할 수 없이 한번 의지를 꺾어놔야 잔망님을 사냥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사냥꾼의 자세 세 가지 중 하나. 사냥감을 기다리는 인내.
한 명 남았습니다. 스피. 가져갈게. 가져간다. 온다. 어, 10년 저거.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하나도 안 씨. 야, 진짜. 저 아니에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와. 이번 판을 마무리한 후 또다시 저격을 했다. 아씨 개 망할 맵! 브리즈라 기본적으로 칼빵 난이도가 올라간 상황. 여기서 난 한번 도박을 해보기로 했다. A사이트 쪽 구슬은 무조건 상대가 시작하자마자 견제하러 들어오는 자리다. 그걸 난 역이용해 메인 쪽으로 들어가 구슬을 먹는 사람을 칼빵하는 것이다. 나이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운 좋게 잔망님이어서 칼빵 성공했다. 따치 뚜치 따치 아 에이머 댄싱 머신 뚜치 따치 뚜치 따치 아 에이머 댄싱 머신. 앞에 소리 들린 거.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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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정말 해자를 넘어서 칼빵을 꼭 해야 하는 리액션이었다. 야 아까 브릿지 헤이븐에서 만난 브릿지인가? 야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를 또 그렇게 알아봐드릴 알아 저 사람 누군지 알아요? 혹시 그 나단님이란 맞네 나단님 맞네. 다음으로 노린 건 바로 추르비능님. 스파이크 돌격을 많이 돌리는 듯 하지만 정작 만난 적은 없어서 바로 저격에 들어갔다. 하지만 혼자 돌리는 게 아닌 다인큐라 상당한 난이도가 예상된다. 그리고 첫 번째 칼빵각 피닉스가 궁극기로 추리님의 위치를 파악했고 나는 곧바로 궁극기를 사용 복귀하는 피닉스를 밀어줘서 피닉스에게 킬을 먹여줬다. 아이 참. 그리고 공수교대 고스트판 이번에야말로 칼빵을 성공시켜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 스파이크 돌격에서는 구슬을 먹는 알림으로 상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전투조약자 C. 이 사실은 사냥감들이 거의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에게 쉽게 위치를 파악당하는 것이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제발. 나이스! 이렇게 추르비능님도 사냥에 성공했다. 다음은 나의 저격 파트너 트윙 여우를 칼빵하기로 했다. 우연히 스파이크 돌격을 돌리고 있었기에 곧바로 저격에 들어갔다. 어? 강나단! 저격? 녹화 당일 날은 브리치가 성광 너프를 먹은 날이다. 다소 적응이 안 됐었다. 그리고 이것도 적응 안 된다. 아니 이 새끼 폭탄을 먹었다 던지는겨? 그래도 저격 파트너인지라 칼빵하기에 다소 미안하기는 개뿔. 칼빵해야겠다. 트윙 여우는 그래도 나보다 총을 잘 쏘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될 상대지만 이번 판은 나도 상태가 좋아 할만했다. 근데 칼빵하는데 에임 상태가 뭔 상관이. 눈깔에 무슨 철판 렌즈를 깔았나 뭔. 눈깔 부수다 사망해. 이번 판은 날려먹는 듯 했지만 세이지가 스파이크를 받고 궁을 채워 나를 소생. 마침 상황도 트윈 여우 홀로 남은 상황. 그리고 제압한다.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오, 헛, 헛, 헛.
공격팀 승리. 같이 돌리던 사드카는 희생양이 늘어나서 축제 분위기다. 그 다음으로 발견한 건 와헤이님. 이분은 경쟁전이나 일반 위주로 돌리시고 스파이크 돌격은 한두 판 정도밖에 안 돌려 노리기 매우 힘든 상대지만 한 가지 놀라운 점은 5, 4, 3, 2, 1, 땡! 무려 Q를 돌릴 때 저격하기 쉬우라고 카운트다운을 세워주신다는 사실. 어이쿠 참 고마우셔라. 와헤이님에 대한 정보는 1도 없는 상황이다. 길어봤자 두세 판 정도 하시고 다시 내 영역 밖으로 떠나시기에 장기전이 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칼빵을 해야 한다. 너프된 제트 바로 갑니다. 아니 이거 브리치도 삥 두 개 됐던데요? 나 금방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팀 시작부터 느낌이 아주 좋다. 아니다 나쁘다.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간 헤이님을 쥐도새도 모르게 딸 것 같아서 한마디 했다. 상대 KO 아니, 제 겁니다. 유튜브 찍어요, 형? 팀원들은 대충 내가 누구고 또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모양. 그리고 KO의 스킬 봉인과 브리치의 움직임 봉인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며 칼빵 성공했다. 저 삥 3개 있어요. 뭐야, 스카이가 왜 삥 2개 됐어? 우리 사이트 없는 거 알았다. 잠깐만, 우리 세이지 미쳤다 이거. 이재동을 얼커? 잠깐. 우리 세이지 이재동을 얼커거든? 다 잡아요 그냥. 다 맞았다, 다 맞았다. 나이스! 아니! 아니! 야, 참 답 없죠? 그래도 이왕 좋은 팀원을 만난 김에 응애짓 좀 해봤고. 아, 한 번 더 하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궁극기 나오면 무조건 물어주세요. 궁극기 무조건 먹어. 이걸 받아주네? 키오 빼고 다 잡아. 키오 빼고 다 잡아. 일단 잡아. 키오 빼고 다 잡아. 어딨어 어딨어. 여신 나갈 거. 어이 어딨어 어딨어. 삐삐삐 쪽 삐쪽 삐쪽 삐쪽에 있어. 일단 KO는 죽이지 마. 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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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면 나이스 나이스. 해븐 피만 깎아줘 피만. 나 일부러 죽었어 일부러 죽었어. 나이스. 칼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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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이거 일단 가라지. 내가 죽어도 먹일게. 죽어도 먹을게요. 먹어. 이거 어떻게 나오냐? 오케이. 잡았어. 다음. 뒤에. 저쪽이다. 뒤쪽이래. 뒤쪽이다. 잠깐만. 왔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이쪽 라스 여기 돌아가. 칼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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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씨. 아 까비 까비. 정말 좋은 팀들이었다. 그 다음은 시행님입니다. 땡큐. 화이팅. 나름도 화이팅. 왜 시행님은 마치 예고된 듯 말하냐고 의문을 풀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 스트리머 칼빵하기 영상에서 나온 최몽몽님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몽몽님과 듀오를 돌리던 중 마주쳤을 때 몇 번 예고하기도 했었다. 저격 시작 그리고 성공. 근데 2라운드 동안 시행님이 레이징 걸 까먹고 멍청하게 총으로 따고 있었다.
뭐야? 아 맞다! 아, 레이즈님이 시행님이었구나. 하지만 정신 차리고 이제서야 칼빵각을 제기한 라운드가 너무 지나버렸고 이대로는 게임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안돼! 할 수 없이 무지성 존버를 하기로 했다. 이때 뒤를 돌던 우맨이 제트에게 죽어버렸다. 이 상태에선 사이드로 합류하는 제트에게 들켜버리는 상황. 하지만 때마침 운좋게 상대팀에게 피해망상이 걸려있다. 피해망상이 걸리면 발소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가서 칼빵을 성공시켰다. 나이스! 그 다음으로 노린 건 바로 보스런이니 우선 낙인부터 찍어볼까? 나다님 안녕! 나다님! 저 나다님 영상 봤어요. 아니 누가 나보고 내 방송 와가지고 나다님 발로 한다. 혹시 보스님 나다님 알아요? 해가지고 내가 빈소름에 난 몰랐으니까 나다님이 누군데요? 아니 이렇게 환영해주시면 칼빵하기 미안하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낙인 찍은 상대는 꼭 사냥해야 하는 게 내 규칙. 그리고 곧바로 저격에 들어갔다. 저격 성공. 팀일까 아군일까? 아군이네 이씨 개 망할. 하지만 하필이면 KO를 픽해서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 브리치에겐 최악. 스킬을 봉인당하기 전에 돌격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이스! 어우 근데 저 폭탄 왜 이렇게 아픈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웃긴 장면도 하나 나왔다. 방금 상황을 유튜브 댓글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나나님 진짜 와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 그 다음으로 노린 건 김현수님. 하이텐션으로 방송 중이라 리액션이 기대돼 낙인을 찍었다. 백태를 왜 먹어 더럽게. 아이고 나나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후 여러 번 저격을 하면서 느껴본 건 아이씨 아깝다. 아이. 이 사람 쉬운 상대가 아니다. 심지어 KO라서 난이도가 더욱 상승한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사냥이 쉬울 수만은 없다. 그래도 사냥감은 언제나 한 번쯤 방심을 하는 법. 눈을 가려주지.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결국 사각지대를 이용해 뒤치 칼빵을 성공시켰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광탄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핑 좀 위치 산 시작. 여기 아니야? 아 야 에잉? 아니 공격팀 승리. 지지요. 그리고 천세빈님은 내가 유일하게 칼빵을 실패한 스트리머다. 사실은 이미 전 영상에서 칼빵을 한지라 천세빈님이 더욱 경계하게 됐고. 아다님. 아다님. 아씨. 왜 브리치 안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이긴 한데. 저
탈방 당하면은 일부러 아무 반응 안 하고 있을게요. 반응하면 또 유튜브 각으로 짤 거란 말이지? 절대 유튜브 각 못 짜지. 모든 장소를 경계하게 되어버리면서 완전히 나를 엿먹인 유일한 스트리머였다. 와? 저기 있다 내려왔을 때? 봐봐 봐봐. 아 눈치 좋네.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나. 야샤님 그립습니다. 1코를 줬다가 내가 칼빵을 나갈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이렇게 수많은 스트리머들이 사냥당하고 발로란트 스트리머들 사이에선 두 개의 현상 수배가 걸렸다고 한다. 강나단 그리고 칼. 아 이제 습관하셨습니까? 공격팀 승리. 언제까지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세빈님. 소름 끼쳐.